그대로 들어오세요. 부금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긴 어디죠? 난 누구죠?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아닌데 아닌데? 하나도 안 피곤한데? 예.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치코 리타는? 일단 자리는 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죽겠다. 커피 좀 주세요, 빨리. 과일 없어요? 다 비켜. 별풍 23등은 나야 저도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세아야, 그래 잘 들어가라 인마. 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세아야. 잘 들어가거라. 색깔이 좀 많이 진해 보이네요 오늘. 와, 그래 저 뭐야 제주도 가서 잘 적응하고 그래라. 제주도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응원한다. 이씨 이봐라. 그 애들한테 얘기 좀 전해줘라. 형 단톡방 정지당했다고. 일주일 정도 정지됐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바이크 사고 영상 유튜브 그거 썸네일이 사람이 날아가는 그거라서 그래서 정지당했단다. 말이 맞냐? 진짜 씨발. 아 족같아. 족같아 진짜. 어이가 없죠? 오픈톡 정지당했어요. 오픈톡. 제 인생의 정지는 정말 알라와 아크바르 때 끝났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세상이 날 엇가는지 모르겠네. 웃기지 않습니까? 썸네일 보여드릴까요? 아 이제 썸네일 보여드릴까요? 진짜 난 너무 어이없어요. 카톡 안 쓰면 그만이야. 안 쓸 순 없죠. 도현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리고. 아 우리 맹금류 그리고 아 도현이가 너 200개 쌌구나. 아유 고맙다 도현아. 이게 조주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난 조주빈을 떠나갖고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봐봐 여러분들. 보이죠?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예.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예. 누가 신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31일자에 내가 친 내용이 고어랍니다. 고어. 말이 됩니까? 예.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제가 이날 31일 날 올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바이크 사고 영상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런 새끼들 리얼 빨리 죽지 않냐. MP공주 개조같이 타는 듯. 이게 어떻게 정지사회입니까? 나 진짜 웬만한 걸로는 난 말도 안 하고 싶네. 아, 신고 안 했어. 신고가 아니라 걸러진 거지. 전에도 예. 코트야. 신고로 인해서 되면은 그게 떠요. 예. 이 링크로도 정지가 되고 전에 나 같은 사례가 있었어. 자기 바이크 타다가 그 다쳤다고 그 검열, 예, 검열이 된 거예요. 검열이. 오픈 채팅 검열. 어떻게 이게 정지 사유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오픈 채팅이 좀 빡센 것 같긴 해. 예. 제가 그 자, 일단은 커피를 좀 마시고요. 예, 좀 상당히 무리했네요. 강원도를 갔다 오겠다라는 계획은 너무나도 호기롭고 좋았습니다. 쇼핑도 하고 전날은 너무 좋았죠. 호기로웠죠. 예. 근데 저는 오늘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6시까지 단톡방 애들이 이제 저희 집 앞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 박투어를 또 계획해갖고, 예. 이번엔 또 저, 어디? 무슨, 어디지? 가는 곳이? 대천 말고. 태안. 아, 태안반도. 예. 태안반도 갔다 오기로 해갖고, 예. 그니까는, 그쵸? 잠을 솔직히 거의 못 잤다고 봐야죠. 예. 너무 힘드네요. 예. 근데 일단 이번에는 그, 저희 가는 거는 영상으로 이제 찍으려고 고프로랑 인스타그램 360이랑 이제 그, 충전을 지금 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네, 보니까는 저 이번에 다녀왔을 때가 왜 이렇게 오래 했지 방송을? 내가 너무 오래 쉬었어 거기서. 아침에 출발해갖고 밥 처먹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꼴값 던다고 강릉 들린다고 지랄 연병하다가 인간 CCTV 그 자체였어. 그 잡채. 예. 너무 길게 하긴 했어. 예. 왜냐면은 지금 이 시간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예. 35시간. 35시간은 저 영상에서 조금 자를 게 필요해요. 자를 게 뭐냐면 퀵뷰 쳐. 예, 까마귀우님 퀵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그래, 네가 드리세요.
나랑 피규어 줘. 고맙습니다. 자, 어쨌건 집에 잘 왔고 알람 우복 했고 그렇습니다. 알람 우복 진짜 알라신이 돕네요. 정말로다가 네. 뭐 이틀치가 550km 정도 탔더라고. 550km 조금 넘게. 예. 라디오. 아, 내추럴 바스님 드릴게요.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4월이죠? 4월에 3분의 1만 지금 이제 왔는데 예. 3분의 1도 아직 안 왔죠? 안 왔는데 너무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풍선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벌써 한 18만 개 가량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감회가 새롭고 예, 그 풍투대에서 노래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 노래하는 땡땡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 기준을 조금 더 높은 곳에 더 다른 곳에 두려고 합니다. 원래는 노래하는 땡땡들을 이기는 것이 저희 목표였거든요. 노래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중에 그 합방도 계획을 할게요. 노래하는 땡땡들과 합방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쟁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니고 그 경쟁을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경쟁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니고 발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예. 아따 성민 나도 좀 주소이. 네,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머리 그냥 자다가 왔어요. 머리 얘기 진짜 계속 하시면 예, 강퇴 드릴게요. 예.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형님. 자리 얘기 전 휘옥취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휘옥취 휘옥취 감사합니다. 아, 세자님 고맙습니다. 오, 위너 is singing out.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목 아파. 보떡 주문. 예. 보떡.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자님 너무 고마워요. 랄프야. 네? 이 별풍선은 어떻게 옮기냐? 제가 저거 잠가놨어요. 네, 풀면 돼요. 아, 풀고 아이고 그걸 클릭을 하면 별풍선 잡혀요. 이걸 클릭해봐요. 잡혀. 별풍선이 잡혔죠? 별풍선 잡혔을 때가 이제 지금 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고 한 번 더 들어 캠이죠. 오케이 됐어.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서 알람 우복 하셨습니까 코왕이시여? 아 우탱아 코트야. 아 진짜 예능감 제껴지네. 예능감 제껴지네. 오늘도 방송 재밌게 해주세요 형님. 그런 의미로 띵땅땅땅 부탁드립니다. 코트야 키우치 키우치 키우치. 와 이거 뭐야?
원소리냐 랄프야. 허벅지 아파. 힘이 풀린다. 할 때야 왜냐면 이제 바이크 탈 때도 이제 딱 일어서 갖고 내가 이번에 많이 탔잖아. 날씨도 좋고 막 경치 좋고 그래가지고 막 이지라라고 탄단 말이야. 피곤하지만 내일 휴무라서 방종까지 같이 가시지요 코왕. 아 감사합니다. 뵙기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코트야.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응? 이 바이야. 코트야. 예. 운동 좀 처하십시오. 아 허벅지랑 종아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 중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애들이 6시까지 저희 집 앞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오라고 하지 말고 너네끼리 좀 모여서 먼저 가고 나는 이제 그 뭐냐 탁송 불러다가 탁송으로 실어갖고 보내고 그 탁송기사님 옆에 앉아갖고 좀 누워서 자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일정 소화할 수 있는 뭔가 좀 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나 좀 아니 근데 또 애들은 또 일주일 동안 이제 다들 직장인들이고 그런데 나랑 같이 놀라고 또 이렇게 또 일정도 잡고 그랬는데 예, 같이 안 가면 짜치죠.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행 가기 전에 또 여행을 봤냐?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했어요. 바이크의 미친 남자 윤태훈. 예, 그냥 숙소에서 일어나갖고 거기 청초수 물에 또 가가지고 석국 처먹고 그냥 그러고 자 여러분들 집에 가볼까요? 이러고 그냥 미시령 타고 그냥 그러고 빨리 집으로 갔어야 됐어. 윤태훈은 밉상진 아니죠? 걔 지랄 빨간 뭐 강원도에서 몇 번 밥을 처먹었냐? 횡성 한우 13만 원씩 처먹었죠. 또 저 뭐야 아침에 무슨 저 뭐 전복 그 뚝배기 먹었죠. 또 트릉이가 술 먹자고 난리를 쳐갖고 원래 그냥 푹 잘라 그랬는데 부대찌개 시켜갖고 소주 두 병 시켜갖고 한 병 먹고 술 꼬라갖고 바로 자고 예 가지가지 했어요 정말 이번에. 예, 저도 이렇게까지 계획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원래 내 계획은 뭐였냐면은 오늘 낮 1시나 2시쯤에 도착 집에 해서 그러고 그냥 예, 짐 풀고 그러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방송하는 거였어요 원래. 좀 많이 길어졌죠 아무래도. 코트야. 아스카린 인사 이빠이 되시네요. 아 인사 야무졌지. 코트는 떼형이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보기를 공개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약간 리따를 했는데 야 죽이긴 하더라고요. 풍경이나 뭐 이거 내가 이번에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리게 갔잖아요. 맞죠? 느리면 느릴수록 이쁘게 나와요. 예, 네, 진짜. 무튼 그리고요. 자, 이제 아, 씨발 노래하려고 지금 저 성지합 창단 하려고 그랬던 이 새끼는 뭐라는 거야, 개새끼 할 수 있는데. 자. 성지합 창단 12시 20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신하영 님이 리메이크 했습니다. 박기영 님이 예, 불렀던 마지막 사랑이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온 거죠. 사실은 제가 그냥 다른 날 같은 평일이었으면은요 지금도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토요일은 무조건 집에 와서 성지합 창단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 유튜브를 살리자라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는 아예 참여 못 하시냐고 그러시는데 남자는 이번에는 제가 그 적어놨습니다. 혹시나 그 대참사 날 걸 방지해서 예, 남성분도 참여 가능하시다고 적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웬만하면 여성분들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웬만하면 여성분들만 와주시면 되는 게 애매하잖아요. 예. 그냥 남자분들 오지 마세요. 왜냐면은 노래를 이미 그걸 정해버렸는 걸 어떡합니까? 여자 노래로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제가 다섯 키 낮춘 버전도 준비하긴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버전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성지합 창단을 진행하다가 여자 성지합 창단 단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방송이 진행이 안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바꾸겠습니다. 네. 뭘로 바꾸죠? 왜? 예? 갑자기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꿔요? 몰라요. 아니, 아니요. 나비무당 같은 노래 안 할 거고요. 정승환 노래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니? 여자로 가다가 식참 나겠다 싶으면 정승환 노래 고긴 고칠게로 가라다던가. 고칠게 아니야 고칠게는 좀 아니고 나랑 얼른 가서 작곡해 오세요.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네 왜냐면 단 한 명도 지금 접속을 하지 않거든요. 네 약간 어떤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공존을 하는데요. 예. 원래 그래도 이제 성지합 시작한다 그러면 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은근히 계시거든요. 근데 또 몰라요. 여자분들이 워낙에 샤이하고 예민하고 좀 이렇게 좀 민감하고 그래가셔가지고 나 혼자 들어와 있으면 나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예, 막상 시작하면은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지구 남구 아니었나요? 성지구는 남녀 그거예요. 공학. 네, 남녀 공학이에요. 남녀 공학입니다. 여자분들 뭔가 소심하다고. 근데 그게 원래 국룰 아니에요? 예. 코트야. 품격 있는 합창 자리인데 지휘자로서 머리 안 빠십니까? 예? 아, 머리 감았어요 집 와가지고. 집 와가지고 머리를 감았다 아닙니까? 벌써 더럽네. 내릴 줄 알았다. 자, 오늘은 그 성지합 창단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네, 방제도 좀 바꿔놓을게요. 성지합 창단 최초 여성 그 보컬 여성 보컬 특집 신혜영 맞지? 네. 신혜영 마지막 사랑.
원곡이 박기영. 박기영. 네. 자, 그리고 자막도 좀 써놓을게요. 똥 써볼게요. 아니. 똥 안 싸요. 손축구 끝나고 한 시간 하자. 어때? 손축구가 뭐예요? 손흥민 축구 아니에요? 아, 손흥민 축구. 축구 근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축구 보실 때도 그 틀어놓고 보시던데 제 방송. 예. 저거 이모티콘 제가 오줌 쌀 때 예 쓰는 이모티콘이에요. 미쳤죠. 예. 미친놈들. 저도 안 봐요. 근데 오늘 경기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100호 골, 그죠? 손흥민 100호 골 나오는 날 아니에요? 잘하면? 예. 아, 이미 넣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괜찮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결혼하셨음? 예? 저요? 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 비혼주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혼은 안 했다는 거죠. 예. 결혼하지 않았다. 예. 형 머리 하려면 미용실 가서 무슨 컷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되냐고요? 예. 크롭 컷 해달라고 해놓고. 아니야. 제가 자른 미용실에 가시면 해주실 거예요. 예. 크롭 컷 해달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예.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미용사분 원망하려고 그러네. 머리가 또다시 자라는 건데 왜 이럴까요 제가. 눈 그거 없니? 눈물이야? 어. 그 역시 그 어디다 내가 넣어놨었는데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었던 그게 어디로 갔노? 여기 있네요. 아니 다른 데가 어. 야 저 좀 틀어 가습기 좀. 틀어 있잖아요. 어. 머리 뒤에. 네. 정전기가 아우. 머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 영호 장인을 볼 때마다 비용신 가대. 네. 인공눈물 좀 넣을게요. 고대병님. 아우 좋네요. 네. 네, 성잡창단은 20분에 시작합니다. 혹시 여성 보컬분들 지금 계신가요?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네. 그래서 여성 보컬분들이 오늘 많이 와주신다면은 앞으로도 매 주마다 격주로 이렇게 남자 보컬 특집, 여자 보컬 특집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알림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나 어서 온나? 제가 먹는 커피가 편의점 커피냐고요? 편의점 커피는 따로 그 잔이 있잖아요. 무슨 뭐 스몰 잔, 먼 잔, 먼 잔 해갖고 얼음 컵이 다 있잖아요. 네. 이거 편의점 커피 아닙니다. 네. 네, 어제 물회 너무 맛있었고 사실 진짜 청초수 물회는 레전드다. 예, 대한민국에서 물회 난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설이잖아요, 전설. 청초수물회. 속초의 자랑 아닙니까? 이거 커피야? 이거 뭐 한 잔에 3,500원인가? 할걸요? 응. 맞지? 3,800원이요. 아메리카노, 네. 와, 근데 난 진짜 은근히 체력이 좋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아직 건강한 듯 해요. 입술 뭐 안 발랐어요. 근데 입술 자꾸 따가워요. 왜 이렇게 따갑지, 입술이? 도가니 먹고 좋아진 듯. 아 근데 나 원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그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체력 좋다고 해놓고 나서 어느 날 그냥 이제 그날은 딱 와요. 뭐냐면은 아 내가 커피로도 안 버텨지겠다. 어 커피를 보통 마시면은 버텨지고 또 올라오거든요 이게. 근데 정신 딱 이제 드는 그런 이제 그게 오는데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이제 아 이거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그날은 예 그날은 이제 한 14시간 정도 자죠. 그동안 못 잤던 것들 싹 다 몰아자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체 크기라도 사서 검사하십시오. 우탱이가 300개 너무 고맙다. 그 당체크를 떠나서 그냥 나 딱 말할게. 나 저기 당뇨 같아. 어 물을 너무 처먹잖아. 물을 너무 처먹는 것 같아. 하루에 막 적게는 4리터 먹잖아. 예, 아 적게 4리터는 아니고 한 3.5리터에서 4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 당뇨에 걸리면은 그 뭐야 물을 엄청 찾는데요. 예. 물을 엄청 찾는데요. 물을 계속 마신대. 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얼굴 화장 안 했어요. 예. 화장을 왜 합니까 제가. 자 오늘 성장 창단을 이제 여자 단원으로 최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텐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나중에 등산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뭐 계룡산 정상 찍기 이렇게 해갖고 방송 켜놓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거 가능할 땐요. 예, 제가 은근히 하체가 좋아가지고 벌칙으로 한번 하시죠. 예, 굉장히 좋은데 내려오는 건 케이블카로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디오를 못 채울까봐 그러니까 숨 차가지고 아우 죽겠다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완전 그 텐션이 떨어질까봐 방송을 못할 것 같아. 방송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보는 것만으로도 꿀지. 그치 오디오 채우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먹방이요. 먹방은 지금 딱히 안 땡기는데요. 집에 와서 사실 또 먹고 잤어요. 예. 네. 오뚜기밥 하얀 거, 아니, 오뚜기밥 흰밥 하나에
그 튀김 우동 작은 컵 자리입니다. 행인 말이 나오고 아이고 우리 나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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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다. 이젤이가 발이 나왔다가 복귀한다고? 너도 바이크 타? 에? 아무튼 그렇고 예 그 동원 참치 한 캔 작은 거랑 그리고 김 김 한 통이랑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바로 잤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자기 좀 그래가지고 랄프는 강원도 올라오는 방송에 그냥 간간히 봤대요. 간간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교촌 뭐 교촌치킨 뭐 가격 올린다면서요. 교촌치킨 가격 올린다고 그 뭐 치킨 3만원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호들갑 뒤지게 떨던데 1000원에서 아 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뭐 올린다 어쩐다 하더라고. 아 벌써 올라 있어요? 오른 김에 오늘 교촌치킨 한번 시켜먹어 볼까요? 예. 야 랄프 한번 봐봐봐. 교촌치킨 허니 아 레드 허니 레드 콤보 단짠 조합으로다가 반반으로 얼마인지 봐보자. 청라 좀 받았고 합격이십니다. 저기 성남 좀 있네요. 얼마야? 허니레드 반반 콤보 얼마리야? 허니레드 반반이 없어졌나요 이거? 아 그러니까 얼마야? 반반은 그냥 일반 레드 콤보 23,000원이거든요. 23,000원까지 오른 거야? 꽃이야. 그냥 치킨 한 마리가? 진짜 믿다 형아야. 네. 미쳤다. 미친놈들이네. 와. 지금 살만 있어요. 매호 반반 순살 이게 23,000원. 23,000원? 예. 미친 새끼들. 진짜 미쳤네. 이제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BBQ만 먹고 치킨 항상 그것만 먹었는데 그것만 고집했는데 동네 치킨 이거 한번 맛보고 나서 BBQ 아예 안 먹는다고. 예. 그 치킨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후라이드 바삭킹이라는 동네 치킨인데요. 존나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진짜 잘하시더라고. 예, 네, 바로 시킬게요. 무슨 메뉴 시킬까요? 내가 시켰던 그게 있어. 리뷰 떡튀김 토핑으로 갈게요. 지금 이거 다 시키니까 배달료 4,000원까지 해가지고 22,400원 나오네요. 네. 단일 메뉴가 더 싸네.
교촌은 그냥 시키기만 해도 23,000원인데 미쳤다. 그러니까 근데 닭 한 마리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지. 참 젖같네요. 자, 그 성접창단 참여하실 여성 보컬 분들은 지금 빨리 디스코드 채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시고요. 파트 숙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접창단을 위해서 예, 그 새로운 장비가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다는 좀 힘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집에 제가 이제 하루 집 비우고 어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동안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 미쳤다리. 예, 이 지금 야무진 거로 샀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놔야 되겠네. 키보드 위로 올려놔야겠네. 이렇게 와 쩐다 지리네 이거. 뭐 눌러야 되는? 뭐 잠깐만. 도미솔도. 오케이. 여기죠. 도미솔도 두 칸 맨 마지막에 두 칸 가면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한 칸 여기 두 칸. 이거 솔 아니라고. 디 솔 아니라고. 어 맞네. 여기 끝에 뒤. 어? 이거네. 소리 진짜 좋다. 이게 얼마라고요? 그게 만? 19,000달러입니다. 19,000달러가 왜 나와 미친놈. 19,000달러면 이 새끼야. 어? 2,400만 원인데 공수해 온 거라 좀 약간 좀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알리에서. 19,000원이요. 19,000원이요? 네. 잘 샀네. 글로겐슈필이라고 하나요 이게? 네, 이게 글로겐슈필이군요. 여친이 이제 실로폰이라 안 그러고 그걸로 바뀌었어요. 글로겐슈필 마감 잡갔네.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무대기 포개졌어 봐봐. 나무대기 여기 포개져갖고 만듦새 잡갔네. 역시 중국 차이나. 예.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예. 야 랄프야.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진 찍어갖고 판매자한테 예. 그 얘기해라. 반품 보내는 배송비가 너들 걸려 그냥 써야 돼. 이거 그 맛에 쓰는 거야. 기분 나쁘네. 예. 아 전 좀 기분 나쁘네 이런 게. 쌈마이. 자, 19분이네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성접창단, 예, 최초로 도전을 해봅니다. 예. 정말. 컨텐츠를 위한 투자 좋습니다, 형님. 아, 근데 솔직히 이게 투자인가요? 이게 투자인가요? 예. 이거 판매자 새끼한테 제가 문의 넣겠습니다. 이 씨발. 어떻게 19,000짜리 만듦새가 끄트머리가 이게 나무대기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죠? 예, 이거 기분 나쁘죠. 개새끼들. 저 이거 환불 받으려고요. 예, 환불 받아서 아싸리 좋은 거 사야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이제 정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림도 보냈고 한번 미리 듣기 한번 들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접창단 오늘 도전곡이 예. 박기영님의 원곡 마지막 사랑이고 여성 보컬 특집입니다. 뭐야 왜이래? 예? 채팅 왜이래? 어디요?
채팅 순식간에 팍 치고 올라갔는데? 왜 이래? 모르잖아요. 버그 아닐까요? 아프리카 거기 채팅창 말하는 거죠. 어. 네. 버그죠, 버그. 버그라고 이게? 디도스 아니야? 아니요, 너무 쾌적 같아요 지금. 아닌가? 제가 환불 요청할게요. 근데 그 와중에 버퍼링은 없었다는 거지. 네. 그지? 디도스도 아니네. 그 형 버그예요. 툴 올라가는 거. 인터넷이 끊긴 적이 없어요 지금. 형 프리자 버그인 것 같은데요? 아, 그 와중에 근데 계속 멘트 치고 있었네. 이모티콘 때문에. 미친놈이네요. 네. 이모티콘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이모티콘 그리고 내거 컴퓨터가 좀 이상한 거 같아. 너 이거 봐봐 랄프. 어디요? 여러분 봐봐. 아, 폴더 열리는 거예요? 폴더 클릭합니다. 폴더 네. 클릭할게요. 클릭 1, 2, 3 이렇게 늦게 뜨는 게 맞아? 네, 저도 이거 세팅할 때 늦게 뜨더라고요.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방송 안 하고 있는데도 그랬다고? 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거 윈도우 문제네. 1, 2, 3 좀 느리긴 했어. 느려지긴 했어요. 그지? 네. 하드웨어적으로 느린 게 아니라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느린 것 같지 않아? 하드웨어적으로 느리면은 뭔가 좀 그게 있겠지. 그쵸. 이거는 뭐 윈도우 문제일 수도 있고 윈도우 업데이트가 문제인가 보다. 그죠? 오늘 대부분 이렇게 늦게 뜨는 거면은 저기 문제거든요. 어. 저 뭐야? 저장 장치. 저장 장치가 문제라고? 저장 장치 뭘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좆됐다. 진짜 좆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4시간 뒤에 태안으로 가야 돼요. 태안반도로. 예. 가야 됩니다. 저희 그 단톡방 애들이랑 같이 바이크 타고도 가야 돼요. 잠 솔직히 2시간 잤어요. 예. 개좆됐어요, 진짜로. 와, 좆됐다. 아, 이건 내가 나가야 돼. 이거 안 나가면은 애들 다 삐져갖고, 아, 삐지는 게 아니죠? 삐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손절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자 그랬거든요? 예, 우리 친목을 도모하고, 동호회 그 발전을 위해서, 가자고 내가 얘기를 했고, 뭐 숙소까지 야무지게 알아보고 막 애들이 계획 다 짜놨어요. 안 가면 좀 좋대요. 예, 그리고 제 돈으로 다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숙소만 해도 25만원짜리 그 숙소예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니고요. 여기에요. 코트야,
저도 잣돼서요 방송 보느라 못잠 크크. 숙소도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와, 와, 우리 필리핀 도현이가, 와, 또 1000개를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야무집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 필리핀 도현님, 또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미스터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예. 우리 도현이 정답은 바나나에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 도현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일요일은 제가 이제 일요일은 휴방을 하고요. 제가 이번 유튜브를 좀 찍으러 가려고요. 예, 유튜브에도 이렇게 바이크 라이딩 하는 이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좀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브이로그 좀 영상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보려고, 예, 제 채널에, 예, 업로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쉬고요. 월요일까지 이틀 이렇게 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고 또 아 띵띵땅띵 기억. 예. 777개인데요. 예. 277개 더 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너 띄워 놓을게요. 예. 계속하는 거 아니라도 잠깐이라도 만담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제가 방송 장비를 일단 가지고 가볼게요. 그리고 애들한테 좀 물어보고 방송할 각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켜보겠지만 사실 좀 그래요. 예,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기어. 감사합니다. 예. 오디움 싸고 올게요. 예. 치킨 먹방 가겠습니다. 예. 갔다 올게요. 오디움 좀. 시끄러 뒤지겠는데 살인 마려워. 코트야, 그건 미안해서 하고. 고봉밥 전자녀 하는 애 있는데 살인 마려워. 코트야. 디움 디움 디움.
코트야. 형들 받은 콧방귀들끼리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코트야, 알바노? 너 안 먹어? 이건 니시오. 응. 양이 딱 1인분입니다. 아니, 나 다 못 먹어. 나 다 못 먹어. 아니, 다 못 먹어요, 진짜로. 저 치킨 한 마리 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 예. 네. 씨, 푸시 같다고요? 아니, 푸시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먹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들으셨습니까? 코트야, 치킨 하나에 일가족 몰살 라면까지 다 드셨잖아요. 예. 치킨 한 마리가 이제 3만 원대 가까이 간다. 배달비 다 포함해갖고. 교촌치킨이 가격을 올렸어요. 23,000원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먹방입니다. 뭔 말이냐?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을 계속 올려요. 먹지마, 먹기 싫으면 먹지마. 어차피 우리는 항상 1위야. 교촌치킨의 이 만행이 뭐 원부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지겹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도 닭 한 마리에 23,000원은 에바, 세바, 샤라포바, 드록바, 이신바에바, 치킨 예. 감수성이 풍부하시네요. 폴포우바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배달비 4,000원인데 4,000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3,000원이 안 됩니다. 근데요, 맛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어디냐면은 청라의 바사킹이라는 그냥 일반 동네 치킨집인데 상당합니다, 맛이. 제가 사실 깐풍치킨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마왕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후라이드는 뭐 비비큐만 먹었었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순살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어떤 미친 자영업자가 저한테 광고를 주겠습니까?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코트야. 그래서 7인 2닭 한 거야, 형아? 네. 자, 야무지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개지 마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 네. 빠개지 마세요. 저한테 나중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코트야. 닥치세요. 순살은 치킨으로 취급을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답을 찾으세요. 동네 치킨 중에서 리뷰 많은 순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고, 오늘만큼은 내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지 말아보자. 상권을 계속 살피다 보면은 저처럼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예, 네, 진짜 맛있더라고. 난 순살 이거 전부 다 닭다리살로만 되어 있고. 먹어 보겠습니다. 코트야. 진짜 존나 광. 와. 코트야. 그게 없어져서 치킨을 먹어요, 유. 맛있어요. 싸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습니다. 동네 치킨을 대안을 꼭 여러분들도 찾으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안 먹을 겁니다. 진짜로요. 기분 더럽잖아요. 가격 언제까지 쳐올릴 겁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막상 먹었는데 아 씨발 아우 짜친다. 역시 동네 치킨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봐요. 당신 유튜브 쇼츠에 자꾸 나오는데 다신 나오지 마시오. 내 마지막 경고요. 미안합니다. 당신의 유튜브 쇼츠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깐풍치킨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집이 더 뭔가 놀라웠던 거는 땡땡푸드예요. 코트야. 코트야.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터졌다고 뉴스에서 계속 터뜨리던데 이걸 맛있다고 발광을 하네. 동네 치킨은 한 12년 만에 한 번 친구 집에서 대충 시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노. 자, 쓰레기 리액션 전문 예 먹방러 랄프님 모시겠습니다. 예? 너 여기서 시킨 거 깐풍 치킨 안 먹어봤지? 네. 형이 왜 환장한지 모르겠지? 네. 먹어보세요. 아. 아.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떠냐고. 아니, 음미 중이잖아요, 지금. 내가 오버하는 거 같냐? 예. 코트야. 어우, 재밌어.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 집을 그냥 동네 치킨인데 이. 아니야. 약간 매운 마초킹만 나네. 그치 마초킹 비슷하지. 마초킹인데 매운 마초킹이네. 이게 그 마초킹을 그거로 했다니까? 뭘로 했다 그러지? 코트야. 막 유명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맛이네요. 어 그래 네. 내 말이. 그니까 가격이 이 정도 마시면은. 저라도 다 먹어요. 훌륭하죠. 그렇죠. 예, 맛있네. 진짜로 여러분들 맛초킹을 완전 흉내냈다니까. 근데 저 같은 맵찔이들은 좀 먹기가 힘드네요. 맛있어. 맵싸가네요 좀. 진짜야. 닭다리살 쓰네. 이게 데웠는데 이 정도 마시면은 오자마자 먹으면 환장하겠는데 진짜로? 그땐 뒤져. 네. 그땐 마초킹이랑 완전 똑같은 맛이야. 이게 인천에만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 바사킹. 여기 바사킹이라는 브랜드도 아니에요. 여기 무슨 땡땡푸드야. 아니 서울에도 있네. 아 브랜드야 여기가? 네 많아요. 부산에도 있네. 창원에도 있고. 아 진짜? 뿌뼈. 수원에도 있고. 코트야. 뽀뜨 감사합니다. 예. 프랜차이즈였구만.
500개 감사해요. 50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경 갖고 와. 뀨뀨. 가져가셨나 보네. 여기 있다. 뽀뜨 뽀뜨 뽀. 감사합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VVVIP로서 예, 배달의 민족 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VVVIP 오우나로서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저는 평생 먹을 치킨의 총량에 가깝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치킨을 먹는 게 한 10번 내서 이제 몇 번 안 돼요. 10번 내외예요. 그 정도로 이제 치킨을 안 시켜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생각나가지고 그냥 아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 했다가 그냥 귀찮아갖고 경아 오랜만에 십진짜 TV도 해주면 안 돼? 뭔 개소리예요? 꿀기도님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시켰거든요. 진짜 여기 맛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만 치킨, 나 지금 BBQ 끊고 여기서만 지금 세 번째 시켜 먹고 있어요. 집은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 돈 내 산. 예. 바사킹이래. 바사킹. 뿅뿅. 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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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가격은 18,000원. 예, 네. 18,000원 한 마리. 안녕 하피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은 깐풍이고 반은 후라이드예요. 예. 네. 코트야. 진짜 미친 새끼. 아. 라이프야 치워줘. 이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먹을게. 이제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 나 배가 안 고프다 그랬잖아. 네? 나 배가 안 고프다 그랬잖아. 자, 자, 아니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배가 안 고팠어요 애초에. 근데 오늘 교촌치킨 돈 올렸다길래 꼴 받아갖고 제가 시켰어요. 저항정신으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킨 가격 올렸다고 아 씨발놈들 이러지 말고 그냥 예 가볍게 무시해주고 동네 치킨을 좀 드셔보세요. 네. 예. 아 뒷광고 절대 아니에요. 허물이었으면 다 먹고 닭가슴살 찢어서 라면 끓여 먹었을 거잖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요. 예 정말 배부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랄프님이랑 추는 거 무슨 춤이에요? 몰랐어요?
예, 이 춤이에요. 이거였어요, 이거. 아, 이거 밈을 모르셨어요? 코트야. 1인 시위 실패하셨죠? 황홀은 근본이다. 아니. 코트야. 유튜브에 소녀 세계 광고 있는데 랄프랑 개똑같이 생겼던데. 와. 코트야. 예전에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십진타 TV 십진타예요 있잖아. 그런 거 시키지 마요. 그거 언제 쪽 겁니까? 예, 좀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자,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요즘 폭력이 진짜 올라갔고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벌써 20만 개 다 받아가. 네네. 키피 드릴게요. 피곤함과 폭력은 비례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제 손으로 풍투대에 보여드린 날이 오다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4월 폭력 벌써 이제 거의 20만 개 다 돼가고. 노래. 예. 노래하는 분들 사이에, 이 노래라는 닉네임 붙인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나,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예. 이제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을게요. 예. 기준을 좀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랄프 관상이 돈 들어오는 관상이야. 평생 둘이 살아라. 예. 아이, 뭐 말가자들. 아이, 무슨 저기 그 너무 높은 코트야. 분들 말고. 오늘 컨텐츠 뭐냐고요? 그러게요. 이거 벌써 지금 뭐 만 개 넘게 받아갖고 제가 컨텐츠 경매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엊그저께 생각하면 해야죠. 공포게임 혹시 새로운 거 있어, 랄프야? 공포게임이요? 제가 찾아놓은 거 없지? 아까야 빨방이 달랐었다고? 아, 진짜? 아까 그 도현님이 청기 쏘시면서 약빨방 해달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요? 코트야, 오슈했나? 윤지선 글마 진짜 싸다고 말이 없던데. 오슈는 안 했습니다. 예, 네, 오슈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슈로 갈까요, 그냥? 오슈 한번 쓱 가고 그 다음에 일단 오슈 갑시다. 예. 네. 오시 가시죠. 그럼 막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발방 해달라 그랬었지 도현이가. 맞죠? 도현아 맞아? 맞아 아니야? 니건 자제하달라고? 아,
아니 네가 지가 얘기해놓고는 어 웃기는 놈이네. 예. 맞대요. 떼내네. 오케이.